예쁜 오리방풀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이 커다란 천남성 보세요. 씨앗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와, 크다. 다양한 버섯들이 자라는 곳이고, 이곳은 능이버섯이 자라고요. 먹버섯이 올라오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한번 쭉 따라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거 뭐냐? 이거 보세요. 식용버섯인 푸른 끈적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을 오르는데 땀이 엄청나게 나네요. 오늘 이곳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버섯들이 자라고요. 그 버섯들의 상태를 보러 한번 왔고요. 오늘 여기 초입부터 보니까는 버섯의 상태가 안 좋아요. 습이고 바닥에 습이고 뭐고 다 좋은데 아직은 버섯의 상태가 그리 좋진 않고요. 그래도 한번 쭉 올라갔다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노란 쌀이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짐승이 밟고 다녔고, 이거 보세요. 썩어가는 것도 있고요. 어디 볼까요? 노란 쌀이버섯은 데쳐놓으면요, 뭐라 그럴까? 젤리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잘 부셔져요. 데쳐놔도 얘는 잘 부셔지는 그러한 버섯입니다. 식용버섯인 흰 달걀버섯이고요. 워낙에 비슷한 도구산 광대버섯이 있어가지고 참 올리기 힘든 버섯입니다. 식용버섯인 긴 뿌리 끈적버섯들이 이렇게 고사한 나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요 어린 아가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보이시죠? 요 얼마나 작은가 보세요. 녀석들. 한번 자라면 줄줄이 자라죠? 곰치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지금 저 밑에 제가 보니까는 큰갓버섯 같아요. 큰갓버섯들이 몇 개가 자라는 것 같고요. 이곳에 보면은 깔때기 버섯들이 낙엽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쪽도 한번 돌아보고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크다. 커다란. 큰갓버섯들이 보여요. 야, 이거 봐라. 오늘 요걸 갖다가 한번 볶아서 먹어야 되겠어요. 큰갓버섯은요, 호박잎에 이렇게 감싸서 먹으면요. 제가 말했지, 오징어 맛이 나고, 갓 부분으로는 부드럽고, 이 대는 그리고 섬유 조직이 길게 있어서 그 식감이 아삭거려요. 쫄깃쫄깃하죠. 자, 일단은 두 녀석을 채취하고 또두 녀석을 채취하고 오늘 제 예상이 맞다면 오늘 이쪽에 큰갓버섯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면 분명히 큰갓버섯들이 있어요. 큰갓버섯은 이 가지고 가는 게참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잘 부서져요. 잘 부서져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큰갓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큰갓버섯은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도 자라는 게 큰갓버섯입니다. 예쁘다, 그렇죠? 큰갓버섯 그냥 밑둥을 칼로 딱 자르면 돼요. 딱 자르면요,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도 비가 왔어 가지고 애들이 힘이 없어요. 갓버섯들이 다. 잘 부셔집니다. 갓버섯. 오늘 산행은 김뿌리 끈적 버섯의 세상이네요. 녀석들. 예쁘다. 참 예쁘게 나고 있어요. 소나무 잔나비 불러쳐도 이렇게 있고요. 어, 저기 있다. 갓버섯 큰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단단하고 커요. 하, 녀석들. 버섯 애초에 채취할 때 깨끗이 하세요. 그래야 집에 가서 편해요. 이게 흙이 묻고 낙엽이 묻고 하면요, 버섯은 서로 달라붙어서 낙엽이랑 흙이 떡이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버리는 게 더 많고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들게 산행해서 집에 가서 또 손질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고된 일이고 애초에 할 때 하나하나 조금 늦더라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이거 드릴까요? 아래쪽에도 큰 갓버섯이 올라와 있습니다. 큰 갓버섯이 올라와 있고요. 작다. 근데 얘는 그냥 두고 가야 되겠어요. 작아서. 낙엽이 이렇게 있으면요, 깔때기 버섯들이 올라와요. 깔때기 버섯이 이쪽에는 안 올라왔나 봐요. 와, 김뿌리 끈적 버섯 보시겠어요? 이렇게 김뿌리 끈적 버섯들이 많이 나오면은요, 효과도 많이 나올 겁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들이 올라왔지만 녹이나가 돼 있네요.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고요. 오, 덥다. 오늘은 또 완전히 큰 갓버섯의 세상이에요. 예? 큰 갓버섯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잘 부셔져요. 이 조직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렇지만은, 익혀놓으면 또 기가 막히죠, 이게. 녀석 크다. 아, 요거 오늘 얼마나 제가 맛있게 먹을까요? 아, 맛있겠다. 그쵸? 맛있겠죠? 이거 요리하면. 야, 진짜, 진짜, 진짜. 야, 진짜 많다. 예? 진짜 많이 보여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흙, 흙.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흙은요. 흙 하나가 들어가면 다른 것도 다 오염을 시켜요. 아휴. 요, 이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요거. 이거 보세요. 아유, 넌 잘 알아? 여기서 또 있죠?
밑등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밑등을 보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타원형이고요. 이런 큰 갑보석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다 씻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바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니까요, 이 상태로 깨끗하게 채취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낙엽 하나 없이 깨끗이 채취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도 이렇게 예쁜 금강 초롱꽃들을 만나네요. 반갑다 얘들아. 아이들 꽃을 활짝 피는 중이에요 지금. 말굽버섯들 보세요. 이렇게 말굽버섯 세 개가 자라고 있고요. 아, 깨끗하다. 상태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 거 보세요. 크기도 좋고. 오늘 두 번째 보는 쌀이버섯인데 달랑 두 개네요. 없어요. 이것은 또. 저기 긴 뿌리 끈적 버섯들 쫙 올라온가 봐요. 나무예요. 세상에, 세상에, 엄청나다, 긴 뿌리 끈적 버섯이요. 와, 저걸 따갈까 말까. 보실래요? 와, 엄청나요. 많다. 녹인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요, 깨끗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크다, 크기도. 하하, 자식들 맛있는데. 노란 쌀이버섯들 보세요. 분명한 건 어제와 달라요. 버섯들이 올라오는 버섯들의 상태가 또 달라요. 사방이 온통 긴 뿌리 끈적 버섯들입니다. 와, 많아도 이렇게 오래처럼 많은 거 처음 보네요.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나무가 죽어 있으면은 긴 뿌리 끈적 버섯들이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예쁘죠? 안개가 밀려왔어요. 야, 어쩜 안개가 이렇게 많이 밀려왔을까요? 참. 아이고. 야, 이 멧돼지들이 다 파헤쳐 놓은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이거 얼마나 파헤쳐 놓는지 멧돼지들이요. 와, 뭐 굴착기로 이렇게 땅을 파놓은 것 같이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아, 자식들이. 와, 심하다 여기 진짜. 와, 어쩜 이렇게 놨을까요? 산속에서 멧돼지를 만나잖아요. 멧돼지는 위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쳐다보고 자기 갈 길 가요. 커다란 수태지 같은 경우에도요, 사람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걔는 걔대로 가고 저는 저대로 가면 됩니다. 와, 오늘
고생스럽네요. 어제 신발이 젖어가지고요. 다른 신발로 가지고 왔더니 아우 지금 이 왼쪽 발가락이 눌려가지고 걸음 걷는데 엄청 아프네요 지금. 아 이거 오늘 고생스럽겠는데요. 아이고. 참나무 그루터기에 이렇게 붉은 덕다리 버섯이 자라고요. 벌레들이 다 먹고요. 이렇게 떨어진 거 보세요. 이거 녹인화가 돼 있어요. 그쵸?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버섯입니다. 지금은. 아이고. 냉이 버섯이 자라는 곳이고요. 아유, 아무런 버섯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아무런 버섯이 없네. 푸른 끈적 버섯들 보세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 녀석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눈에 자주 띄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동작꽃이 두 개가 피었을까요? 여름에 한참 피어야 될 녀석이 지금 피어났습니다. 마치 식용버섯과 같이 생긴 북버섯입니다. 흰 꼭지 외대버섯이라고요. 예쁘게 자라고 있지요. 아유, 이 작은 표고버섯 올라오는 거 보세요. 미치겠다. 표고버섯이 없어요. 나무는 좋은데. 어,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보인다. 위에 있었네요. 저. 이거 보세요. 위에 이렇게 표고버섯들이 자라고 있었네요. 아, 예쁘다. 그쵸?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하나 있고. 아, 이쁘네. 녀석들. 참, 저희란 녀석이 이쁘게도 만들어 놓네요. 그쵸? 이리 낙엽층 사이에서 자라는 단풍 사마귀 버섯이라고 합니다. 낙엽층 사이에 이렇게 버섯 산행을 하다 보면 보입니다. 저 위에도 맑은 버섯이 하나 보이네요. 이거 보세요. 예쁘다. 예쁜데 작아요. 작은 녀석이고. 엄나무 큰 거 보세요. 엄청 크다. 금방 또 안개가 밀려오네요. 안개가 싹 언제 생겼냐는 식으로 사라지더니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안개 밀려온 거 보세요. 아이고, 죽어있는 나무는 모든 게 긴뿌리 끈적버섯이에요. 많아도 진짜 많다. 여기서 보시면 하얗고 하얗고 한 게 다예요. 많다. 아이고 세상에 이 버섯들 봐요. 아이고. 아 이런 거 깨끗하다 진짜. 예, 이런 거 깨끗해서 이슬이 아유. 이거 봐요. 끈적한 거 봐요. 이거 봐요. 끈적끈적합니다.
안개. 안개가 더 짙어졌습니다. 몸이 축축해요, 지금. 아니, 힘들게 먹버섯과 능이버섯 자라는 데 와가지고요. 먹버섯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비가 내려. 아, 참. 비가 내리네요. 이제 여기 힘들게 찾아왔는데, 아유, 참나, 원. 일단 조금만 더 걸어봐야 되겠어요. 표고를 찾다가 없어서 돌아가려다 보니까요. 아이고, 이거 보실래요? 예쁜 야생아. 여러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요. 이렇게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쁘지요? 아, 촉촉하다. 비가 내려서요. 참. 재미나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또 여기 와서, 쌀이버섯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 쌀이버섯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사방에서 이렇게 길게 올라오네. 이거 보세요. 자, 이 노루궁뎅이 버섯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어린 아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야, 여기 조만간 노루궁뎅이 버섯들도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예쁘다. 녀석 차돌박이랑 같이 구워 먹으면 참 맛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저 위에서 뭔가가 보여서 내려오는데요. 무슨 버섯인가 하고 내려왔어요. 아이고, 쌀이 버섯이네. 아유, 쌀이버섯 크다. 이렇게 큰거 오늘 처음 보네요. 오, 크다. 그쵸? 엄청나게 커다란 돌배인데, 돌배열배는 하나도 없네요. 돌배 나무가 상당히 커요. 볕사리버섯이 조금 올라왔네요. 작은 볕사리버섯들입니다. 쌀이 올라올 때들 한 개들 올라오는 그러한 버섯들이고요. 크지는 않고 작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돌배나무네요. 크다. 단기들이 이렇게 꽃들을 피우고 있어요. 단기꽃들이 활짝 피고 있네요. 돌배나무들은 꽤 있어요, 여기.
야, 이런 날씨에는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생각지 않은 비로 인해서 이렇게 일찍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촬영은 무리고요. 일단은 무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개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온통 안개에 쌓여 있어서 그냥 보이는 게 없어요. 이야, 정말. 아유, 보이는 게 없이 이래요. 자, 생각지도 않은 비로 인해서 산을 일찍 내려가는 중이고요. 지금 온통 이 주변은 전체가 다 안개입니다. 전혀 앞이 보이질 않는 상태고요. 그래도 길을 잘 찾아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버섯들이 나오는데, 먹버섯이나 능이버섯 자라는 데까지 갔다가 비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